재밌다. 저는 지금 이케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제가 2년 만에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 기념으로 이케아를 한번 싹 털어보려고. 가서 막 큰 가구 같은 거는 안 살 것 같고 그냥 좀 짜잘한 거 있잖아요. 짜잘한 거를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여가지고 아직 한 끼도 못 먹은 상태여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케아 식당에 가서 밥부터 먹고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와, 그러네. 여기네. 이케아 도착. 와, 나 진짜 오랜만에 와 이케아. 나는 고프다 배가. 나는 고프다 배가. 여기로 가는 거 맞아? 나는 고프다 배가 아주 많이. 우리 쟁반 두 개면 충분할까? 충분하지. 오빠 탄산음료 먹을 거예요? 커피 먹을까? 탄산음료. 무제한 탄산음료. 까르보나라 치킨 두 조각 세트 하나랑요. 찹스테이크 하나랑 미트볼 하나요. 이거는 찹스테이크고 이거는 대존맛 미트볼이고 이거는 까르보나라고 이거는 닭다리 두 개. 다 해서 3만 1천 얼마 나왔어요. 지금 밥을 다 먹고 이제 쇼룸부터 구경을 해볼 겁니다. 여기는 소파존인데 저는 소파가 필요가 없어요. 어, 이런 거 귀엽죠? 앞에 딱 그냥 TV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는 소파가 필요가 없어요. 어, 이게 진짜 유명한 거. 거의 자취생이라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 다 있어. 이게 그 효민이 소파 옆에 이거잖아. 맞아. 여기는 침대존. 아, 이거 너무 깍글깍글거려. 아니, 난 이제 침대는 이제 샀으니까 베개를 찾자, 우리. 너한테 가장 필요한 곰이요? 나 이거 진짜 필요한데. 어, 제일 필요하잖아. 저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얘 너무 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얼마야? 6,900. 와, 안사. 얘가 근데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안사. 얘는 어때? 딱 넌데? 마음에 쏙 드는 애가 없냐?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와, 오빠 이거 이대로 패션위크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몇 년 동안 엄청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잘 잃어버려서 올 때마다 사야 돼. 1,900원? 어, 대박아. 그리고 이거 이케아 지퍼백. 이게? 어, 이것도 크기별로 많이 들어있어서 개차하겠습니다. 냄비 받침 3개에 2,900원인데 필요 없겠지? 와, 진짜 쓸데없다. 계량컵. 아, 어때? 집에 있지 않아? 없어. 계량컵 그거 하나 있었잖아. 아니, 이거 쬐끄만한 거잖아. 아, 이거는 필요 없을까? 너무 필요한 거 같은데 한 두 개 사, 줘. 바로 겟? 바로 겟. 이게 뭐야? 뭐 하는 데 쓰는 건데? 뭐 섞을 때. 아, 이거 베이킹 할 때 쓰는 건데 베이킹 안 하니까 안 써. 아, 요리와 거리가. 어? 나 사야 되는 거 찾았다. 밥그릇이랑 국그릇이 필요한데 사이즈가 좀 다 애매하거든요? 네, 다이어트 할 겸. 이런 게 또 언젠간 필요하겠죠? 뭔가 이 느낌이 있잖아. 어? 타이머. 시계. 온도. 우와. 진짜 쓸모없어. 많이 샀다. 우와, 자동이네. 우와. 400원 행복. 응. 롯데리아 보다 싸. 와, 너무 왜 이렇게 길어. 많이 샀어. 많이 샀어.
총 24개 샀다는 거지. 응. 24개? 응. 10만원 정도는 썼겠네. 91,500원. 아, 아깝다. 근데 오늘 이케아 투어가 어땠어? 오늘 이케아 투어? 재밌었어요. 훌륭했어? 훌륭했어. 이거는 길이길이 남을 이케아 투어입니다. 10년, 20년. 10년, 20년. 그 다음에 와도 이렇게 재밌을지 의문이. 그치. 오빠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무슨 소감? 오늘 이케아 쇼핑 소감. 아주 훌륭했지. 이거 도와주는 거 뭐라고 해요? 카메라맨. 그래서 언제 입금됩니까? 아, 입금 내일 오전. 내일 오전? 내일 오전으로. 아, 11시 전에 보내주세요. 네. 네네. 네. 이케아 쇼핑. 너무 알찼다. 갑자기 너. 내 팔만 해. 자, 오늘은 제가 이사를 한 지 이제 2주 정도 되는 때인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놀러 다니기도 놀러 다녔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도 하나하나씩 사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제가 이사하면서 시켰던 택배들이 많거든요. 막 다 새로 사고 뭐 필요한 거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쌓아뒀는데 이거를 계속 묵혀두다가 드디어 오늘 까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거든요. 밖에 문 밖에 택배 쌓아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계속 시키는 중이라 하나하나씩 또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계속 택배가 올 때마다 다시 영상을 이어서 택배 가는 거를 찍으려고 해요. 이렇게 온 거 다 오늘의 집에서 시켰나? 오늘의 집 광고 아니고요. 다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오늘의 집 광고 너무 하고 싶어요. 오늘의 집 보고 계신가요? 저 오늘의 집 VIP 됐습니다. 오늘의 집. 어쨌든 이건 충동 구매한 건데 바로 몬스터 클리어 겔. 이거 뭐냐면 뭐든 다 붙는 그런 거 뭔지 알죠? 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리모컨이나 아니면 뭐 콘센트, 멀티탭 이런 거를 그냥 벽이나 좀 안 보이는 곳에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사봤어요. 3m짜리를 샀고 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만큼 가위로 잘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 전 이거 멀티탭 정리하려고 산 거거든요. 침대 쪽에 콘센트가 없어서 멀티탭을 끌어왔는데 계속 침대 위에 멀티탭이 있으니까 불편해서 침대 옆에 벽에다가 멀티탭을 해놓으려고 구입했어요. 집 꾸미기나 셀프 인테리어 시리즈는 계속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용했던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특이한 건데 바로 사용은 못하고 저희 집에 전에 살고 계셨던 분이 거실장도 놓고 가셨거든요. 그 거실장이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답답해 보이는 그런 거실장인데 제가 거기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달려고 가구 다리를 샀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리를 사서 이거 4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구가 좀 올라가게. 그 거실장이 바로 이 제품인데 저거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싱크대 색깔 있죠? 월넛? 이렇게 좀 어두운 나무 색깔 시트지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 시트지로 저거를 딱 감싸고 이것도 싹 감싸서 저런 컬러의 거실장으로 한번 리폼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좀 혁신템이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오늘의 집에서 좀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또 혹해서 충동 구매를 했는데 짜잔! 이게 그런 세면대나 욕조나 변기 이런 데 실리콘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곰팡이 같으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저희 집 세면대가 그 곰팡이 세면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 지나가기만 해도 깔끔하게 하얗게 변하는. 그리고 이게 또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하나만 있어도 2년 동안은 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샀어요. 이것도 나중에 셀프 인테리어 할 때 이것도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엄청난 순위권이더라고요. 주방용품 그쪽에 짜잔 이렇게 수저통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이 바닥이랑 이 수저통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물 청소를 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이 수저통은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거 수저통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후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다고. 그리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딱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위에 딱 이렇게. 그리고 큰 박스. 이것도 부엌용품인데 도마예요. 모돌이 도마라고 이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좀 비쌌거든요. 이거 한 판에 만 얼마? 16,000원? 얼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후기가 너무 좋아서 하나 사봤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서 후기가 좋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좋은 도마. 이렇게 엄청 무겁고 큰 박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욕실 바닥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은 타일도 많이 가려주고 물빠짐도 좋고 슬리퍼를 안 신고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욕실 매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화장실 규격에 맞춰서 27개를 샀어요. 그래서 4만 얼마인가? 저는 저희 집 욕실 바닥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타일마다 이어가지고 망치로 두들기면은 싹싹싹 이렇게 차곡차곡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셀프 인테리어 할 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로 된 것 두 개 있는데 짜잔. 욕실화예요. 욕실화가 원래 전 집에서 쓰던 게 있긴 있는데 그게 2년 동안 쓴 거여가지고 한번 바꾸려고 이렇게 욕실화를 샀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언박싱템. 이거 제가 제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욕실 매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이렇게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귀여워. 뽀송뽀송해. 어, 미쳤나 봐. 이거 얼른 깔아야겠다. 오케이. 너무 귀여운데? 오늘의 택배 언박싱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다음에 택배가 오면 그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